제가 이거 진짜 궁금하던 그런 제품이에요. 애플의 정품 애플 펜슬은 정말 비싸잖아요.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에 펜슬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. 펜슬과 여분의 팁. 이거 아마 충전선이겠죠? 마찬가지로 C타입에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. 와, 굉장히 묵직해요. 묵직한 느낌이 들고. 애플펜슬만 이렇게 쥐다가 얘를 쥐어보니까 좀 두툼해요. 그립감은 애플펜슬에 비해서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매끈매끈하고요. 길이는 좀더 길쭉한 편이고요. 얘는 이렇게 얇고 이렇게 딱 쥐었을 때딱 안정감 있게 쥐어지는 편인데 얘는 좀 두툼해서 좀 미끌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충전할 때는 이렇게, 우와. 와, 이거 자석이다. 자석으로 달라붙네요, 이렇게. 충전할 때 얘를 빼서 여기다가 충전을 시킬 수 있고요. 이렇게 뚜껑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 전원이 켜지는데요. 일단 아이패드 연결되어 있는 애플 펜슬을 끊어줄게요. 애플 펜슬 얘를 연결을 끊어주고요. 이렇게 눌러줘. 한 번만 살짝 누르니까 불이 들어왔어요. 얘도 이렇게 자석으로 탁 달라붙어요. 한번 굿노트에 써볼게요. 지금 제가 이건 스케줄 관리하는 그런 페이지인데요.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? 필기감이 진짜 나쁘지 않아요. 필기감이 얘는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안 써지는데요. 필기감 되게 좋은데? 이거 만약에 애플 펜슬 진짜 너무나도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거 사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옆에 부분에 애플 펜슬로 썼던 부분이고, 여기다가 옆에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? 거의 차이가 없죠? 오. 이게 좀 그립감이 나빠서 그렇지, 필기감은 꽤 괜찮아요. 사실 되게 가격이 싸서 미심쩍었거든요. 근데 살짝 여기 펜 촉이 좀 건들거리는 것 같아요. 아주 미세하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이렇게 돌려서 열면 풀리고 나중에 이거를 교체할 수 있긴 한데요. 아니다. 조여주니까 괜찮아졌다. 이게 좀 아까는 좀 건들거리는 힘이 미세하게 있었는데요. 얘를 조여주니까 이제 그런 흔들거림조차 없어졌어요. 괜찮은데?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. 끌 때는 사용하지 않으면 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.